소니 아파 77 마크 2의 AFS와 AFA 초점 구동 능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모드의 변경은 렌즈 좌측면에 위치한 AF 모드를 통해서 다이얼을 통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AFS 상태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 영역은 플렉서블 스팟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초점을 진행하는 AF 기본 모드에서 15개 가운데 영역에 크로스 포인트를 통해서 성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79개, 총 토탈 79개의 AF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AF 영역 자체가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프레임 중심의 촬영에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점은 위상차를 통해서 초점을 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AF 성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AF A 모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단일 촬영은 AF S와 같지만 연속 촬영일 경우에는 AF C와 같은 연속 AF를 실시하는 모드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 모드 변경이 번거롭거나 조작을 어렵게 느낄 경우에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게 권장하는 할수 있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상차 AF DSLT의 구조를 통해서 쾌적한 AF 성능을 가지고 있고, 위상차 AF를 총 79개 포인트로 대폭적으로 확대된 성능이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